자, 두 아들이 지금 야구 선수입니다. 그죠? 프로야구 선수. 그래도 그 야구 학부형으로서 한때 학부형으로서 사실 성공하셨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내가 성공만 했어요. 돈은 못 벌고. 대성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어. 돈 왜 못 벌어 지금. 그 큰아들은 지금 뭐 그 당시에 아. 1분이었잖아. 걔만 돈 벌었어, 걔만. 내가 계약금 받아서 네. 아파트 사줘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걔만 돈 벌었고 나는. 보통은 아들들이 뭐 계약금 같은 경우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님하고 보통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나요? 그랬죠. 근데 네. 내가 이제 똑똑해가지고 아들한테 다시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 사줬어. 어떻습니까? 뭐 이제 이 아들들도 이제 베테랑으로 돼가고 또 나이도 좀 먹어가고 10년 넘게 또 야구선수 생활도 쭉 하고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야구선수들이 그 착륙할 때 비행기 떠 있을 때 모르죠.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모르는데 진짜 연 착륙을 잘해야지 은퇴를 잘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뭐 앞으로 몇 년을 하겠어요. 이제 작은 놈은 좀 하겠지만 큰 놈은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야구계에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은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이제 그런 조언들. 또 야구 선수로서 조언. 야구 선수 조언은 뭐 좋은 아니지. 좋은 사람으로서의 조언? 아, 내가 야구 선수로 조언은 걔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야구 할 때는 내가 많이 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진짜로. 너 미국에 있을 때, 나 막 유학 갔을 때 그때니까 막 걔 시간이 뭐 걔네들하고 노니까 같이 야구하고 같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프로에 오면서는 집중적으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냥 멘탈. 그리고 야 뭐가 좀 야 귀찮으니까 좀 왼쪽이 무너진다 이 정도는 조언을 해주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들들이 별로야? 좀 잘 안 됐나? 저희도 저희 애한테 이렇게 운전 연수를 조금 이렇게 뭐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서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은 안 되더라고. 친척들은 뭐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 전문가한테 맡겨놔야지. 전문가한테? 그래서 저는 야, 걔네들이 그 프로 가면서는 그 구단에 뭐 다 전부 다 뭐 좋은 감독 코치들이 계시니까. 프로 쪽 생각도 한 번씩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보죠. 야구 돌아가는 건 쭉 보고 계시잖아요. 아닐 수가 없으신 거니까. 물론 이제 경찰청은 조금 떨어져 있는 뭐 입장이셨지만은, 그래도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니까 또 계속 보셨을 거고. 야, 참 세월이 오래됐는데, 2003년 그때 이제 하나 감독 부임 당시. 그죠? 그때 스프링 캠프를 제주에서 기억나요? 제주에서 어떤 사람 플로리다 뭐 그 해변에서 뭐 팬티 입고 휴식을 취하는데 하나 선수들만 제주도 눈 막 내리면서 뛰는 거 봐 기억나요? 야 진짜 눈물 나더라 그때 이제 그래도 감독 처음 맡았는데요. 그래도 첫해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또 가을야구 게임 했죠. 막 이렇게 좀 했는데. 근데 그 제주도로 간 사연은 아세요? 뭐든지 사연이 있는 거니까. 어디 이겁니까? 돈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나는 아리조나를 선택을 했어요. 네, 감독하면서 아리조나 가겠다. 근데 그 위에서 이제 하와이로 가라. 그때 하와이 많이 갔어요. 야구장이 없었어. 하와이 많이도 가긴 갔어요. 많은 팀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공원밖에 없었던가 야구 그때 당시는. 맞죠. 지금은 많이 가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왜 하와이 왜 가는 겁니까? 이유를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리조나 가겠습니다. 하와이 가라.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가지 말자. 나도 이제 그때는 40대 초반인데 안 되면 어디 뭐 북어 가야라도 갔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왜 안 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잘 보였어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뭐 그냥 제주도 이래 버렸어. 아. 안 간다 그랬어. 그냥. 아 제주도 갑시다. 아 그냥 대전에서 한다 그랬어. 대전 한다 그러니까 대전은 좀 춥지. 제주도 딴 데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갔다고. 제주도 그때 야. 구장이 되게 열악해요. 그 강창 강창 구장 추다 막 풀이 막 그냥 해. 거기서 일단은 풀 베고 이상한 풀이 나 있어 잔디가 아니고 풀부터 베고 이제 네. 우리 지원 요원들이 가서 이제 땅 고르고 아. 그래가지고 가서 했죠 했는데 강창야구장하고 그 제주도 야구장 두 군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그 군밤 때는 그 거기다 네, 불 떼고 네. 지금처럼 뭐 전기를 하는 게 어딨어 그냥 장작 떼고 고구마 구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왔죠. 참 그 고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떡하니 이제 2004년이 됩니다. 이제 좀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용병들 좀 뭐 못했죠. 그 다음에 이 프로야구에 이제 병역비리.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전 구단이 다 연루가 되고 도망가고, 그죠? 네? 잡으러 가고 막 6개월 숨기도 하고, 그 안, 문제 안 일으킨 선수들 어딨어? 전부 다 그냥. 네? 아니, 일으켰는데 안 보이는 선수 있었지, 숨는 선수 있었고. 그렇지, 맞죠. 근데 그때 참 대단했죠. 참. 그때 한국야구가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끝나는구나. 정말, 야, 이게 참 큰일이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서울경찰청에 맨날 갔었어요. 가가지고, 브리핑할 때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 뭐, 그럼 또 오늘 뭐, 어디, 누구 했다, 뭐. 뭐, 부럽고 조사하니까 선수들 누가 일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뭐, 크고 작은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막, 크고 작은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 감독님 하면 요즘 뭐, 이게, 유승환 시프트 그게 많던데. 투수도 바꾸면서 이용우 선수를 1루에 넣고 뭔가 수비를 수비에 좀 변화를 주긴 해요. 네. 외야수를 두 명 넣고 김태군 선수를 2루 베이스 쪽에다가 지금 고정시켜 놓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더블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온라인 그거예요. 아니 메이저리그도 하긴 해요. 무조건 해요, 걔네들은. 어, 하긴 해요. 메이저리그 많이 하긴 해요. 봐요. 무조건 해요. 그 그냥 굿바이 찬스 뭐 우리가 위기를 하면 무조건 시프트를 하죠. 지금 뭐 1회 지금 메이저리그는 1회부터 하잖아. 뭐 왼쪽 타자 뭐 당겨치는 건 1회부터 하는데 우리가 뭐 8회 9회 내가 그 시프트를 난 미국에서 이제 유학파예요. 유학파. 미국 2년 내가 유학을. 아니 미국에 그 가기만 하면 유학입니까? 네, 아니 나는 2년을 네. 진짜 팀에서 했으니까 유학파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배운 게 몇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크로스 타임에서 충돌이 났을 때는 100% 감독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메이저리그 보세요. 세컨에서 특히 도루하다가 1타 네. 치고 이때는 충돌이 나서 아웃세이면 무조건 감독이 나가서 이제 어필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시프트는 진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시프트를 그때 우리가 내가 한 거는 굉장히 한국에서는 파격적이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던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해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욕 들을 일이 없어 시프트라는 거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요거 시프트에서 실패했잖아 일본에서. 그래서 경찰청에서 무진장 많이 했어요. 성공률이 70% 이상이에요. 70-80%. 네, 결국은 이제 그때 한번 해보고 난다. 아,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딱 깨달으시고. 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시프트가 이제 유행하지 않을 때니까 선수들하고 이렇게 그 교감 만약에. 내야땅볼 요구할 때는 낮게 던지지 당연히. 내야땅볼 요구하려고 내야 다 땡겨놨는데 하이로 던져와서 맞는 게 이건 안 되지. 그리고 또 요즘 그런 시프트 딱 걸면 또 상대방 감독들이 미국 감독들은 그냥 쳐요 진짜. 그래 한번 그거 뚫어보자 치는데 시키지라고. 아, 그냥 이게 옮겨놓잖아요. 좌타자 좌타자 야 그러면 삼루 골룩수 다 그러면 삼루 쪽으로 번트 되고 그러니까. 가볼. 그렇게 하죠. 치사해. 그렇게 하면 그걸 뭐 치사야. 다들 잘했다고. 치사해, 치사해.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또 평가하죠. 메이저리그 재작년에 호잉이 제라도 호잉이 2018년에 그렇게 한번 했어요. 초반에 바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시프트를 좀 덜 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메이저리그 피자들은요. 자기가 강속구 피자라고 판단이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기교파가 아니면 강속구 피자. 선발 피자는 초구 무조건 직구 던져요. 이건 불문율이야. 내가 기급파 피차다 그러면 카브 던져. 그러면 나는 기급파 피차다 그러면 나는 카브 던져. 근데 우리는 강속구가 없잖아. 배. 우리는 강속구. 피차든 지멋대로 던지잖아. 우리는 강속구가 별로 없잖아요. 뭐 150 넘게 던지는 선수 뭐 김강현밖에 더 있었나? 국내 선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대빵 뭐 11대빵이면 번트 안 되잖아요. 불문율이잖아. 근데 요즘은 그 불문율이 거의 사라졌었어. 근데 피차들의 자존심이지. 그 자존심이 불문율이야. 네, 자존심. 그런 게 그런 그 문화가 좀 차이가 있어 한국야구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이제 KBO가 포수난, 저 좋은 포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팀이 잘 되려면 포수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좋은 포수가 있어야지 우승한다, 성적낸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지난해 뭐 NC는 양의지 데려가자마자 꼴찌에서 5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또 두산은 양의지 나오는 박세혁,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KBO 포수 기량이 다운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근데 놓다 뺐다 그랬어요, 그랬죠? 놓다 뺐다 그러니까 선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머리가 지쳐가지고 내가 양의지나 뭐 최재훈이 장성호 이런 애들 쓸 때는
죽을 때까지 썼어요. 서로 들어가서 아 한여름에 우리 낮 게임하잖아. 오늘 9회 했는데 내일도 9회, 일주일에 6번 게임하는데 전부 9회까지 그냥 완투를 시켰어요, 캐차는. 그래야지 걔가 크지. 자기가 사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차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1군에서 포수들을. 2군도 그렇게 안 해. 집중 육성할 종목, 포지션이면은 그 선수를 거기서 죽으라고 둬야 된다고 봐. 그 선수가 거기서 허경민이 옛날에 그 허경민 같은 친구들, 뭐 최재훈이 같은 조그만 친구들은 빼면은 화를 내더라고. 큰 선수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밀어주고 그래야지 그 선수가 크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죽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 지금 상황이.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포수난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안 됐죠. 근데 내가 보기에 포수 5명 정도로가 1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두 명도 나는 솔직히 두 명도 많다고 봐. 그냥 한 명 가지고 메인 한 명 그다음에 백업 딱 당연하지. 메인이 그것도 지쳐가지고 바꿔주면 안 돼. 그걸. 어디 부러졌을 때 바꿔줘야지. 아 그렇게 그 정도로 해야지 걔가 크는 거지. 그 선수가 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그 선수가 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해당 팀의 팬들 네. 애간장은 녹아날 것 같은데 감독 흰물이 막 나고 아니 근데 네? 근데 그 그것도 맞아 맞는데 그러면 5명 돌려가지고 누구 하나 잘 된 게 있냐고. 잘 안 될 만한 선수 5명만 돌렸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포수는 특별하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아니 보셨는데. 시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믿어줘야지 좀 더 믿어줘야 돼. 너 양이지 너 최고야.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엔 바본데 내가 보기에 너 최고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고로 만들어줘야지. 근데 다른 사람이 너 바보라는데 내가 봐도 바보다 그러는 거 똑같은 거야. 놓다 빼는 거는. 그럼 롯데 같은 경우 올해 지금 나종도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습니다. 네. 골절 부상이 있는데 초반에는 좀 못 나오는데 그럼 나종도 선수한테도 마찬가지로 너 괜찮아 이렇게 좀 더 믿음을 줬으면 좀 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당연하죠. 나종도이가 그 포수가 작년에도 놓다 뺐다 뭐 처음에 뭐 기대가 뭐 신문에 이렇게 썰레발이는 안 까이지 그지? 잔뜩 올려놓고 시합 때 못하니까 빼고. 기자들이 문제네. 기자들도 문제. 또 기자들이 문제다. 다른 선수 또 들어가서 이거면 되겠다로 잔뜩 올려놨다 또 빼고. 아니 기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 문제인데 감독 코치들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듣지 말아야지. 더 기량이 좋은 선수 같으면 당연히 기량 좋은 선수 쓰고 비슷하면은 한 명을 탑을 세워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옛날에 여태까지 프로야구 40년이잖아 한국에 미국은 100년인데 네. 마무리 피차 돌려가면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게 무슨 경우에 마무리 피차가 던지다가 어깨가 빠지고 아웃돼야지 바꾸는 거지. 한 두 게임 못 던지면 바꿔. 그래놓고 이제 감독 코치들은 이제 만피하려고 우리는 집단 마무리 체제입니다. 집단 마무리 피차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집단이야. 아, 그런 뜻이에요. 포수도 마찬가지고. 뭐 일장일단이는 사실 그 저 믿음의 야구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이 또 있고. 그렇다면 좋은 포수는 어떤 포수고 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포수는 어떤 포수? 좋은 포수는 피차들이 특히 피차들이 저 포수가 좋습니다. 그런 포수가 좋은 포수예요. 투수들이 인정하는 포수. 그런 포수가 좋은 포수. 야수들이 저 포수가 최고입니다. 그게 자기가 잘해서는 의미가 없고 뭐 홈런을 뭐 포수가 뭐 홈런 치라고 놔뒀나? 피차들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 포수예요. 그리고 결국은 팀 관리에 전체적인 팀 관리를 할 줄 아는 포수가 좋은 포수예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있는 포수가 좋은 포수예요. 리더십이 있는 포수가. 집에서 엄마가 리더십이 세지 아빠가 리더십이 있으면 싸움만 나잖아요. 맨날.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포수예요. 뜰리는 게 있어? 아니요. 뭐 주인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엄마만 잡고 있고 엄마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포수가 잘하면 감독 코치가 편해요. 이 명포수 출신 지도자신데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 지금 뭐 좀 4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만 역대 최고 포수 둘 꼽는다면 누굽니까? 우리 감독님은 제외하고 네, 초창기 때 그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는데 야구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국가대표에 항상 뽑혔던 포수가 심재원이라고 있었어요. 아 알죠. 우리 그 위에 선배들은 내가 지금 논하지 않고 우린 내가 이제 프로하고 같이 했던 심재원. 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심재원 포수가
수비 쪽으로는 그리고 팀을 이끌어가는 쪽으로는 좀 탁월한 기량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빠따는 못 쳤어요. 타격은 못했고 포수만 양수 겹장으로 하는 포수는 뭐 이만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네. 또 옛날 흘러간 사람들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도 지나간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는 양의지가 최고입니다. 양의지. 지금은 양의지. 사실 양의지 뭐 대단하죠. 돈도 제일 많이 벌잖아. 아, 뭐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뭐 감독 이제 사실 이제 11년 동안 경찰청 이렇게 계셨는데 사실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럼 지금 뭐 아니 고향, 내가 고향... 실직을 했는데 불쌍하게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유. 실직을 했으면 직장을 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왜 뭐 할 거냐고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해설위원도 좀 하고 싶다고 말씀도 하시고 뭐 감독이야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불러주는 데가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본인이 해설을 하신다면 우리 감독님의 이 해설의 장점은? 첫 번째 입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언제 2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 보는 안목이 좀 이렇게 승부의 이제 슈퍼스타들의 그거보다는 그 밑에서 이제 앞으로 더 장래성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아, 네, 진짜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세요. 그래, 우리 감독님께서 맞아요. 진짜 저는 저 담당을 하면서도 참... 이런 사람 감독을 써야 돼. 아무튼 우리 감독님 오늘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한번 좀 보내봤습니다. 굉장히 보내봤고 오늘 뭐 저도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이전에 이제 경찰청 야구단이랑 우리 대표팀에서 고척돔 연습 경기 할 때 그때 이제 얼굴 뵙고 너무 오랜만에 또 얼굴 뵙고 했는데 아무튼 참 오늘 뭐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참, 좀, 일부러 좀 더 많이 웃었습니다. 좀 웃으실 일이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힘 내십시오. 저도 힘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